그럼 이제 그 불만이 쌓인 고객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는 유형이 또다 다르잖아요. 직접 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그냥 하고 뒤로 전화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들은 불만을 표출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보면 대화거리가 되는 게막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욕하고 뭐 부분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개된 장소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장소일수록 그 목소리 크게 높이는 게 먹히죠. 그렇죠, 그렇죠. 먹히죠, 그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고객들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전부터 모든 고객은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진상 고객에 대해서 일부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 욕을 하는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백화점에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고객에 대해서 뭐 경찰을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회사는 별로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고객의 눈치 많이 본다, 그거죠. 예. 그럼 고객이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제 이 고민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 약간, 이상적인 해결법은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대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의 사례를 지금 들으면,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한테 설명을 지금 제대로 이제 못하면,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객한테 환불해 주는 게 적어야 돼요. 그럼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결제 환불을 지금 해주는 결제 라인이 이제 보통 달라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부서장이 바뀌더니 이 직급을 한 단계씩 높였어요. 아, 환불 더 어렵게. 예, 환불에 대한 장애를 지금 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제가 있었던 그 직원들은 판매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불만 처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처리하기가 훨씬 쉬운데, 판매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뭐 전무한테까지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결제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 전문가까지. 이제 뭘 하냐면 고객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환불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지금 뭐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하든지 뭐 어떻게 뭐. 하든지 뭐 하여튼 손해를 지금 보전한 쪽으로 해줄 테니까 이제 제발 환불만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더 짜증나죠,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결국은 회사가 고객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회사인데, 회사가 약간이라도 손해를 지금 안 보려고 지금 고객의 어떤 그 고객한테 어찌 보면 피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죽어나는 건이 감청 노동자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지금도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기 며칠 전에 한번 아침에 이제 소란이 벌어졌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는 VIP 고객인데, 주차요원이 VIP 고객이라고 이제 모니터에 안 뜨니까 차를 안 들여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안 등록된 떴으니까. 차하고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관리자가 오더니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만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들여보냈다고 주차요도한테 뭐라고 얘기를 그쵸, 하고, 그쵸. 또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이 그쵸. 주차요원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는, 많은 백화점에서는 그 차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거든요. 그쵸, 그게 근데 이제 원칙이죠. 제가 있던 그 백화점은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고객 한 사람이라도 VIP면, 어쨌든 지금 그뭐차 등록 안 돼도 100만 원이든지 들어가버리면. 뭐 10만 원이든지 그 고객 매출에 대해서 잃기 싫다 보니까 그걸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어기면 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쓰고 가는 만큼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쵸. 그 이제 손해가 날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만약에 이제 VIP 만기가, 유예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쵸.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백화점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진짜 VIP 고객이 그쵸. 예, 피해를 그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금 지켜나가는 게 어찌보면 이제 백화점 경영에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이제 상품 이제 환불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환불이 안 이루어지려면은 그 이제 뭐 감정 노동자 그 노동자가 네네. 이제 고객과 어쨌거나 면담이라든 대화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네.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혹시 작가님은 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럼 내가 말을 하는 건 무슨 의도죠? 내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예, 뭐 비슷하게 이제 맞추셨는데 네, 네. 이제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그 정보 전달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말 그 내가 고객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잘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네. 에너지를 많이 네. 쏟아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고객의 말을 들으면 뭔가 고객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네, 네. 이제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고객한테 들으라고 강요를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말을 지금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내가 캐치를 했을 때 어거지를 부리는 고객 같으면 고객의 말 앞뒤 말이 다르면 거기서 이제 모순점을 찾아서 반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고객이 억울한 상황이면 아 정말 지금 그 사람이 억울하겠다 공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의 화를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잘 들어줘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감정 노동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내 정보를 지금 고객한테 많이 주게 되면 그쵸, 그쵸. 어찌 보면 이제 고객한테 내 약점을 지금 그쵸. 노출시키는 거랑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말은 많이 듣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좀 참고 말을 적게 해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불만을 확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 이제 불만을 정말 이제 불만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회사가 손해를 좀 볼 수 있다. 분명히 지금 회사가 잘못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회사가 잘못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지금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우리 제품에 대한 그 불만을 감정의 찌꺼기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 정말 내가 지금 어거지를 부렸지만 저 회사는 정말 고객을 위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객이 불만을 지금 처리가 이제 찜찜하게 되면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고객은 지금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네. 아, 저 회사는 정말 지금 고객을 지금 제대로 지금 그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겠지만 고객이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고객한테 깔끔하게 지금 그 불만을 해결해 주면 회사에 빚진 듯한 네. 느낌을 가지고 지금 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 저 회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광고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감정노동 교육을 이 뭐 주차유도원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기업 교육을 조금 이제 하면서. 네. 굉장히 감명 깊었던 회사가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 회사 사장부터 네. 직원들하고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실에서 듣는다. 네,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이제 작업하고 이런 회사가 불황 때도 회사가 지금 경영에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갈등 교육에서 이제 갈등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그 당황하는 경우, 황당한 경우, 당황하고 황당한 경우 언제냐면. 네. 중간 관리자가 네. 상사한테 전달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너가 듣고 나 알려줘, 이거. 네. 근데 상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조직 갈등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상사죠. 네, 경영진에서부터 네. 출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분들은 네. 본인들이 지금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제도를 하나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회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네. 라면 회사 사장님이 네.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라면을 한 번도 지금 안 먹어보고 경영을 한다.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네. 경영자가 알아야지 그 직원들 교육을 받은 수준에 맞게 같이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은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을 지금 직원들한테 어떤 그 업무를 지금 지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그 회사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 매뉴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지금 하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뭐 스트레스 요인들은 제일 다양하겠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손님과의 그건가요? 아니면 그 직장 내에서의 그건가요? 손님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 내의 관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발레 파기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동료들의 잔소리였어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자기네가 이 뭐 한 1년, 2년 근무하면서 이게 쌓아왔던 룰이 암묵적 룰. 네. 그러니까 회사의 룰은 아니지만 우리 그 사이에서의 룰. 네. 뭐 제 앞에는 어떻게 하고 뭐 두 번째 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룰을 약간씩 어길 때가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차가 몰리면 빈 곳에다 좀 갖다 놓고 빨리 지금 주차를 하는 게 급하면 뭐 조금 먼 곳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꼭 잔소리를 해요. 왜 가까운데 빈 자리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왜 이쪽 줄은 승용차 중심으로 지금 세워야 되는데 왜 SUV를 여기다 세워야 되느냐. 사실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몇 시간 지면 자기네도 그 룰을 어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동료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 중에서도 좀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제 차 키를 차에다 안 두고 가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 키가 안에 있는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면 뭐 최저 급여자가 VIP 고객한테 말을 건다. 뭐 질문을 던진다. 뭐 약간 이제 이걸 명령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고객인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 앞에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주차를 한 고객이 있습니다. 아침이었는데 그 왜 보통 주차장에서 이제 뒷바퀴가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뭐 스토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차가 스토퍼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주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또 가서 똑똑 노크를 하고 차가 저 위에 있다 알려줬어요. 보통 그러면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하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급한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객을 지금 맞이하다 보면 사실 이제 훈련이 돼 있는 저도 힘들죠. 조금 이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적은 이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지금 좀 도움을 받는 게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키를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줄 때 저 버벅거린 고객이 오히려 이제 저를 좀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고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덥다고 굉장히 땀 흘린다고 이제 가끔 음료수라도 이제 사주는 고객도 있고 진짜 VIP다. 좀 이제 고생한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을 바라보면 좀 피로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할 맛 나는데. 어쩌다 이제 한 명씩 생기는 이제 이런 고객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서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우에는 이 부정 편향에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일하기가 아, 이제 편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좀 덜 받겠네요. 네.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네.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그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사람한테 네. 그 사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겁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맞죠. 내가 먼저 고객한테 다가가기보다는 네. 고객을 피하게 돼요. 근데 고객은 자기를 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안 좋죠. 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감정 노동자들이 어쨌거나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네. 아까 뭐 주먹으로 뭐 참깻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그럼 분노를 뭐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네. 가라앉히든 네. 뭐 해소를 하든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 좀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분노는 네. 조치를 지금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분노라는 게 내 네. 몸속에 시커먼 연기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네. 고객을 비난하면서 이제 표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고객 욕을 많이 했어요. 뭐 한 시간, 두 시간 네. 했는데, 자, 그러면 고객이 바뀌냐는 거죠. 안 바뀌죠. 예. 고객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내가 정말 이렇게 열받아갖고 네. 돈도 쓰고 에너지 쏟는데 네. 고객은 안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나만 지금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돈도 쓰고. 네, 그쵸. 그래서 저런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준 그런 가족들하고 좀 가볍고 즐거운 대화. 네. 그 다음에 술을 먹더라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네. 좀 그 이제 고객하고 이렇게 불편했던 감정과 반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시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네. 한 3분이면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건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하루 있었던 전기를 네. 만약에 이제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네네네. 24시간짜리 드라마가 생길 네.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러면 그쵸. 그중에서 이제 막 8시간 아니면 8시간 동안 잠을 잤을 거고 8시간 네. 동안 근무를 했을 거고 이게 이제 드라마가 다 만들어지는데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22시간을 지금 시간을 할애했다는 건 내 소중한 2시간을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쓴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하고 네. 같이 이 사람 얘기를 했다면 네. 정말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얘기를 들은 내 친구는 네. 무슨 짓입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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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네. 그래서 내 하루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쓸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만큼 소중한 사람하고 네. 내 시간을 지금 활용할 건가, 이런 우선순위를 따지면 네. 나한테 지금 뭔가 불편을 느끼고 나한테 지금 소리친 고객은 정말 내 인생에서 하찮은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도 그래서, 안 중요한 거죠. 네,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건 정말 내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애써 무시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네. 분해갖고 이런 사람이 오를 때마다 네. 나한테 지금 고맙다 인사해준 사람, 나한테 네. 친절을 베푼 사람, 나한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서 나온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 반응을 하면서 이제 네. 내가 내 시간을 좀 보내면 그래도 이제 그 분노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쭉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했던 그 고객하고 얘기를 지금 만약에 한 시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30분, 그 다음 주에는 뭐 2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반대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준 고객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이게 역전이 되면서 정말 나를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느낌, 이제 그런 즐거움이 지금 들 거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생활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연습이 되면 네. 스트레스도 훨씬 더 이렇게 견디기가 쉬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책에서 이제 행동과 마음 채널 바꾸라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보듯이 네, 네.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네. 뭐 그런 악성 이미 다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그쪽에 더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볼 때 재미가 네. 없으면
재밌는 드라마를 그렇죠. 네,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행동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네.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마음의 채널을 바꾸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제가 네.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책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근길에 네. 뭔가 지금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듣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 책에다 이제 기술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출근길 퇴근길에 그 시사 뉴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네.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이게 막 그 약간 이제 분노에 가까운 막 화가 나고 감정이 격앙되는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침 출근길 퇴근길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사가 없는 네.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피곤할수록 그거를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책의 제일 마지막에 그 심리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 단어가 네네. 얼마나 지금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사실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네. 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책에 적어놨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폭력적이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좀 격앙이 되면서 네. 분노가 치밀어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금 디프레스 되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떠올리시면서 내가 아침에 어떤 음악을 듣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어떤 정도로 해서 듣는가, 이것도 지금 내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발레파킹 일을 하실 때 이제 네. 일기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온 이제 기분 일기였나요? 기분 일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하루에 있었던 네. 그 감정들, 기분 일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뭐, 네. 이미 이제 제가 아니까 내일은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네, 네, 네. 이걸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네. 기분 일기까지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네. 기도를 지금 만약에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어떤 그 의탁하시는 네. 분한테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저녁에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은 어땠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분 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기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네. 그때 내 기분이 어떠냐를 또 써주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판단이 아니라 기분을 지금 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기분은 중립적이에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슬프면 슬픈 거고 네, 네.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네. 어떤 중간에 판단 객관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기분을 느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내가 지금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런 행동들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지금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네. 이걸 내가 미리 알게 되면 예방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성찰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지금 되돌아보고 그 부분을 지금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내 행동에 대한 아니면 나를 지금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안 되게 뭐 네.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휴식 시간마다 네. 그냥 노트에다가 그 휴대폰에 노트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오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하는 거죠. 거기다가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좀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까지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처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걸렸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분 일기 쓰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기분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네. 고객을 만나는데 굉장히 지금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당하신 분들은 더 그게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거부를 당했을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네. 굉장히 지금 그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고객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게 그냥 편안하게 지금 고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고객을 만나 갖고 선물을 주겠다. 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선물 세트를 주겠다고 하면 네. 내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없이 고객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쵸, 그쵸. 뭔가 속으로 아 내가 이 고객을 만나 갖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팔면 나한테 지금 얼마가 이익이 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세상에서 사기꾼 빼놓고는 네. 고객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지금 내가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분명히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 종이컵을 지금 판다는 얘기는 이 고객 이 가치만큼 분명히 지금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용도를 잘 활용해서 이제 고객한테 아 고객님 이 종이컵은 이런 용도로 지금 쓰면 굉장히 지금 고객님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지금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사기를 쳐서 지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고 하면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을 만날 때는 좀 당당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노력의 대가가 지금 나한테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지 원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건 아닌 거죠. 그쵸, 그쵸. 예, 순서가 지금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익을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객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객을 지금 만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한 부분은 거절했던 사람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 봐야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절을 할지 네. 아니면 내 요청을 들어줄지 알 수가 있다는 그쵸, 그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한 5년 후에 네.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 예. 예, 이렇게 드라마에서 청춘 남녀들이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첫사랑을 지금 만나갖고 네. 이제 둘이 얘기하다 보면 네. 내가 널 좋아했는데 그때 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그때 나도 널 좋아했었는데 왜 얘기 안 해서 이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거절을 당하는 건 일단 네. 요청을 해야지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요청을 해라. 네. 이제 그걸 제가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서비스업이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외식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아 예. 네, 외식업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일과 삶의 균형. 그다음에 제가 이제 네. 특히 요새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네. 일의 의미. 네.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 네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직장인들한테 중요한데 네.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네네네. 논문도 이제 몇 편을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네. 그 연구 결과가 없는데 이제 외국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논문을 제가 볼 수 있게. 그때 이제 그 외국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한 상황에서 이제 외식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외식업을 창업을 하는데 이 외식업이 망하면 가족 전체가 이제 부대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쵸. 생기는데도 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외식업을 네.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네. 좀 창업을 지금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하게 된 게,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 2년 전 정도까지 그 네. 식품 벤처 회사에서 네. 이제 그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식품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좀 외식업
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교류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이제 실상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저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이제 그 센터장하고 네.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좀 교감을 느꼈고 네. 그다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센터장이 네. 디자인 박사인데 아, 네. 네, 디자인 전공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외식업을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경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경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저하고 지금 그 센터장하고 이제 둘의 지식을 지금 같이 하시면 굉장히 지금 그 외식업의 그 분들한테 도울 거리가 많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연구소를 이제 창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업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외식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취약하다고 좀 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신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그 주로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 그게 거의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안 되는 장사가 이제 안 된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 가능하겠지만 네. 장사가 잘 된 분들도 예를 들어 오늘 지금 매출이 천만 원 네. 예를 들어 올랐다고 쳐도 네. 내일 천만 원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항상 그 불안.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휴식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네, 네, 휴식이. 네. 근데 육체적인 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투덜거리는 거. 네. 고객들이 뭐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꼭 그 식당 하면 맛이 없더라도 잘 먹었습니다 얘긴 하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그 상황을 지금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이제 뭐 감사하다, 고맙다, 잘 먹었다 이제 이런 인사라도 하고 나오겠지만 네.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식당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값에 지금 만 원을 내면 이 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예, 맛있느냐 없냐 이걸 네. 따지고 맛이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못하는 그 맛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불만을 드러내거든요. 요새는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예, 그 맛집 후기에다가 예, 평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항상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고객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떤 걸 이제 솔루션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네. 아까도 이제 그 감정 노동자한테 네. 마찬가지로 불평하는 고객보다 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예, 네. 그 고객을 바라보고 이제 그 경영을 하시라. 네네네. 그다음에 스스로 네. 지금 웃어라. 힘들어도 예, 힘들어도 네. 웃어야 된다. 제가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저는 뭐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뭐 억지로 이제 거의 하다시피 해가고 이제 등 떠밀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차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특히 이제 네. 그 외제차들은 제가 이제 그 뒤에 타본 적은 있어도 이제 운전해 본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이 번호편 나눠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그 제 업무에 대해서 회피를 지금 하다 보니까 네. 동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네. 고객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뭐 이게 표정이 굳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이제 막상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힘도 안 들고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를 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이게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정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네. 경영상에 힘들든지 네. 얼굴을 지금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가 그 모습을 지금 만약에 이제 고객이 문을 열고 네. 들어오다가 네. 그 모습을 봤다. 네. 자, 그러면 그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 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오히려 지금 오는 손님도 지금 쫓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안 될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다음에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그 고객도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지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질수록 고객도 고객은 입맛이 돌기 때문에 또 밥도 더 맛있게 그쵸. 먹을 거고 또 그 맛있게 먹으면 평가도 지금 좋아질 거고 그게 다시 또 다른 고객도 부르는 그런 선순환을 지금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좀 웃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결국 감정 노동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 네. 제가 제일 힘든 그 감정 노동이 네. 자영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감정 노동 기업체에서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은 네. 매뉴얼이 있거나 아니면 그쵸. 의지할 수 있는 그쵸, 그쵸. 동료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그쵸.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제 실수를 지금 이렇게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돌봐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네. 이 자영업은 혼자서 그 모든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은 이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사람이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럴 때는 즉시 이제 고객한테 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좀 하시면 네.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덮어지고 오히려 이제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회피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그런 네. 결과를 만들고 그게 이제 또 고객들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스트레스보다는 회복 탄력성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한 대 때릴 네. 수가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제 펀치가 허니 네. 펀치지만, 그러면 제가 이게 허니 펀치를 맞는 사람이 아, 야 뭐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정말 아픈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똑같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금 그거를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스트레스 오더라도 이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가족이 힘들어해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그쵸, 가족들은 그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그쵸.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네.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변명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강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가벼운 충격에도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엉간한 지금 스트레스에도 별로 뭐 타격을 안 받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사람 간의 편차가 있다. 그래서 내가 회복 탄력성이 네. 그러니까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가 이게 바람에 이렇게 휘청거려도 다시 그쵸. 이제 원리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성질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꺾여지는 나무인지 네. 이런 걸 알아야지 네. 내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제 책에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 감정 노동 노르타라고 하는 네이버 네.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나는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이제 뭐 저한테 이제 그 쪽지를 보내주시면 네. 네. 제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URL을 보내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검사 결과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근데 회복 탄력성이 이게 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이거 뭐 길러내는 방법도 있나요? 아, 그거는 뭐 말 한마디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뭐 마음의 채널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죠. 계속 예, 하면서 이걸 관련하는 거군요. 예, 반복을 지금 해야지 이제 저절로 자기가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항상 그 예, 나를 지금 힘들게 한 사람보다 네. 나를 좀 즐겁게 한 사람을 나하고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교감이 되는 사람을 자꾸 이제 생각을 떠올리는 게 어찌보면 가장 그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다른 감정 노동 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 감정 노동 책을 다 본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감정 노동 그 뭔가 또 감정 노동 관련 자격증 네, 있더라고요. 네, 많죠. 예. 네. 그래서 그 자격증 대비 그 시험이 있고. 네, 네.
그다음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저처럼 이제 심리학 기반으로 지금 쓴 책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쓴 책은 다른 분들하고 쓴 거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고 근무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다음 이제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고객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 책이고 그다음 이제 실제로는 뭐 운동이라든가 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는 그 논문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나 요가 이런 부분들은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별도로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근무 시간 안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조금 하더라도 제가 한 달간 해본 활용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산업이 발달하면 발트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고객한테 좀 시달림을 받거나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객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실수를 지금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이제 고객들하고 사과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괴롭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탓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안타까운 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편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감정 노동을 지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쉬운 업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쉬운 어려운 업무를 여러분들은 잘 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비록 여러분들보다 뭐 일부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정된 직장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급여가 높을 수는 있어도 그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업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감정 노동을 한 달 동안 체험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개인 메일로 한번 좀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서로 이제 방법을 나누면서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